여기는 대전시 괴족산에 있는 황토길입니다. 여기가 어디쯤 될까요? 오, 예. 여기를 보니까요, 인도 삼거리 0.1m, 산디 마을 2.5km, 창동 산림욕장 4.6km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어, 그러고요. 밑에다는 예,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위반시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전 대덕구 공원녹지과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네요. 그러고요. 여기가요. 대덕구 예, 차량이 예, 받쳐 있네요. 예. 예, 작업을 하시다가 비가 온 뒤로 아마 놓고 내려가셨는지 무슨 뜻이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받쳐놓은 건지 모르지만은 예, 예, 코너에 작업 차량이 놓여 있네요. 예, 여기가 의자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네요. 황토길. 예, 비가 온 뒤라 약간 질퍽질퍽 하면서 걷기가 좋은데요. 미끄럼을 조심하세요. 예. 예, 이렇게 대놓고 예, 차량이 놓여 있습니다. 예. 여기가 한번 황토길을 한번 조금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걷기가 참 좋네요. 족감이요. 예. 시설이 잘 되어 있네요. 각종 시설을 사용을 못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코로나 고감도 생활 속 거리 두기.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 사회적 거리 두기 2주간 캠페인. 예,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요 인도 삼거리 또 예, 운동기구도요 이렇게 자재를 요구하고 있네요. 네, 여기 의자들요 시우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소 네, 대덕구 공원녹지카고 네, 차를 네, 이렇게 작업 차량이 같은데 네, 이렇게 놓여 있네요. 네, 여기는요, 대전시 괴족산 임도 삼거리입니다. 네,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우리도 잠시 멈춰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맞이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을 요구하고 계시네요. 의자에 이렇게도 자재를 요구했고요. 일단은 출입 자재를 요구하고 있네요. 계족산 봉황마당입니다. 네. 봉황마당 정자요. 여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족산 봉황마당입니다.